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7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달빛마루 도서관에서 7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구의 더위를 삽니다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사전 접수와 현장 참여로 나뉘어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 접수는 4개 프로그램으로 7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달빛마루 도서관 김성진 담당자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문화재단 달빛마루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도서관 홍보 그리고 자원활동가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어린이실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그 7월 23일날 진행되는 지구의 더위를 삽니다라는 행사는요. 저희 도서관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상회복 함께 다시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반응이 조금 좋아서 이제 올해도 이제 작년에 포맷과 같이 이어서 진행되는 행사인데 이번 연도에는 특별히 이제 좀 테마를 정해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관련된 이제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한 10개 정도 준비 중인데, 뭐 이제 파손된 책들로 이제 다시 그 업사이클링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책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친환경 비누 만들기, 환경 책 읽고 글 써보기 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저희 도서관 로비에 보시면 달빛 아카이브라고 또 이제 저희가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번 주제가 이제 의료복지 기관인 이제 성가복지병원의 이제 구술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랑 연계를 또 해서 성가복지병원에서 이제 오프닝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하나 맡아서 이제 면자보의 그림 그리기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행사 준비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7월 23일 날 재밌는 활동 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제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이제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재밌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은 행사들 진행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시간 도서관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체험 활동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가족센터에서 가족 내 소통과 공감 증진을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패밀리 셰프 행사를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요리 활동을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를 형성해보는 시간으로 장소는 각 가정이며 실시간 줌을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성북구 내 11세에서 13세 자녀를 둔 열 가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가족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창작소에서
성북 창작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성북 참작단이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메이커, 커뮤니티로 앞장서서 이끄는 창작 집단을 말합니다. 이번 창작 집단은 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네트워킹 활동, 활동 내용을 SNS로 홍보하는 서포터즈 활동 등으로 모집 기간은 7월 17일까지이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창작서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가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이웃천사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천사 부동산 사업이란 성북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9세에서 39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임대차, 즉 전세 및 월세 환산 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 시 중개보수를 50%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북구 간내 중개업소 중 77개 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웃천사 부동산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시하고 이웃천사 부동산 스티커가 출입문 전면에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 정보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성북구 내 이사 계획이 있으신 청년 1인 가구는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